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3장 센터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것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옵니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신령 한 신령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이 제단이 정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윤정수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획하신 모든 것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천하보다 기이여기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도 부족함 없도록 능력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주정성 나는 죄다 단임 목사로서 모든 역할 감당하는데도 부족함 없도록 능력하여 주시옵고 한 심령 한 심령 아버지 푸른 주장이 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도 부족함 없도록 능력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또 육적인 건강도 항상 지켜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거하실 때에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 받는 저희들도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성령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한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도 귀한 아버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다시 태어나는 이 주변성 나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성회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미주 영성 나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것을 주관하시는 김원식 원장님, 아버지 또 영혼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총명으로서 이 성회를 잘 또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원장님뿐만 아니라 또 앞에 사역자님, 주님의 장주관이 붙들어 주셨고, 이 마지막 때도 신비자로서 사용되어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또 모든 사역의 모든 집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나눔 영성원 복성센터 주님의 장소를 붙들어 주시옵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예배 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참가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 아버지 많은 성도들, 또 청년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도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주 영성 남인 교회에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 내일부터 여기는 이 성의를 통하여서 저부터 신명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받아서 또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데도 부족한 것으로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정말 아버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신령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미주 영성 남기의 청년부들을 다한 구원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보냅니다. 주님께서 청년부를 통해서 계약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통해서 미주 영성 남기가 더욱더 생기가 넘쳐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한 청년 또 능력받아서 미주 전역에 또 아버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다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진영문을 열어주시옵고, 정말 말씀 받고 말씀 앞에 아버지 굴복하는 무릎 꿇는 아버지들에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냅니다. 또 말씀과 삶이 하나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냅니다.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을 들으니 주여.
척척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삶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뵙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손길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준비된 모든 것들 이 시간 올릴지인데 구별된 십일조와 감사와 전제의 모든 회개의 예물 또한 이 시간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의 제단과 주의 가정과 주의 일터 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축복된 자리에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물 올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이들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치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오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직접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각 심령 심령마다 붙잡아 주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눕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전이 좋지요. 소라야 좋지. 응? 좋지. 응.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못 이뤄.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전에서 또 이렇게 두 번째 또 예배를 드린 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각자에게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부탁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땅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거로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행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에게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가면 참 좋겠는데, 참 바르게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갈 수가 없지만, 또한 내가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여도 저희들은 갈 곳은 본향 천국입니다. 천국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똑바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지요. 예수님을 육으로 본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내가 삶으로 가야,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서, 그죠? 갈릴리 주변에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루살렘까지 가야 내가 육의 모습은 주님 그 당시에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지. 그 전에 사람이나 지금 나는 육으로는 주님을 못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죽었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에서 있으면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 모든 대화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국에 있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들리는 곳이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그죠? 듣지 않고는 대화가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육의 대화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영적인 대화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매일 새벽 기도도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한 날들은 모든 날에 다 주일날 예배가 되지만 그러나 땅에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일의 기분을 두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매일이 주일이죠. 그죠? 네, 매일이 주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다. 참 언어가 어려워요. 뭐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면 좋겠는데 초보를 버리라고 하니까 참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초보를 버리라. 여러분들요. 주님을 알 때에 첫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입니다. 결국 삶이죠. 부활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삶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받아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네. 결국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라는 것. 이거 지면 뭐가 되냐면 내 고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보고도 이번에 참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제게 주시는 내 마음에 내 감동의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주인 되지 마. 계속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마. 주님이 주인 되어야지. 내가 주인 된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뭔가 좀 내 소유욕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꿀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어제 정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더 강하게 주셔서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부모님이 성경 요절을 가르쳐 줄 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걸 어릴 때 조그만할 때 외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말씀을 내 기억에서 벗어버린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알고 있었던 욕심이라는 것은 땅의 욕심이었어요. 아는 것은. 그래서 야 욕심 내지 마. 그것도 맞지요. 믿음에 선한 욕심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욕심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 욕심이 뭐냐 하면은 탐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라면 땅의 것들을 자면 말씀 밖에 내 중심으로 자라가게 되면 육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면 죄가 된다. 죄가. 이 죄가 끊임없이 장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죄가 부풀려지고 그 죄에 무뎌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겁이 났죠. 우리 말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왜냐면 무뎌가지고 처음에는 달달 뜰다가 나중에는 한 번쯤 안 잡히니까 또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요. 자, 나는 안 잡히니까 땅의 것을 반복하나? 하나님 앞에서 안 걸렸어요? 다 걸려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지 않고 내가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들리시는가 보다. 또 죄 지어야지. 반복된 죄를 지금도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짓는 죄를 이건 초보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대로 그죠?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은 말씀과 삶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정말 내 행실을 보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 이걸 회개하라는 것. 이래야 살 수 있다는 것. 살 수 있다는 것. 영이 살기 위해여 목적되지 않는 모든 것. 이거 다 죽은 것이에요. 내 영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부림치지 못했던 것. 이건 그 외에 다 육의 것은 죽었다.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땅에 시간을 두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도 해야 또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과 땅의 사람은 달라진다. 뭐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아닌가? 이거 차이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또 준비되고 또 내년을 또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면 맞겠지요. 내 생명은 내일 또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장로님보다 건강하다고? 젊다고? 내가 내일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저희 부친은 저희 할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앞설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죽음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졌던 이 생명이 내년에 주어진다면 아마도 제게는 네가 지금까지 주인 된 것 버려. 이거 제게 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준비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 되어 왔던 것을 나는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가정이 내가 가장이니까 참 변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이 변명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는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다 따라와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 하면 야 성경 말씀이 질서야 위치야 자리야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따라와 이렇게 아 성경이 있잖아 그렇게 지금 배워왔잖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내가 위치라고 해서 될까요? 하나님의 정해준 질서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똑바로 가야 되겠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타락한 자들이 나오죠. 다시 새롭게 타락한 자들이 뭔 줄 아십니까? 타락한 자들은요,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땅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욕심 있는 자예요. 이런 자가 타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앞절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서 3절 말씀을 먼저 허락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 죽은 자가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산 자의 영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초보를 버리라. 내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예전에 배웠던 그 신앙 잘못된 것인다라도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나간다면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욕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가?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늘 내 속에 가지고 있어도 늘 빈 공간, 혼돈하는가? 그죠? 늘 뭔가 불안한가?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믿음의 모든 자리를 세워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겠지요. 이 자리에 앉아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를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소망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요, 죄 있는 자들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죄 있는 자들은. 회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를 버리라는 잘못된 신앙관, 이 신앙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중심의 신앙관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삶이 없는 것, 회개하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들과 세례. 세례가 뭐죠? 세례 뭐예요? 뭐라고요, 군사님? 사모는 어디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
예. 세례가 뭐지요? 예? 3분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집사님, 매장 됐어요? 대답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요. 예. 왜? 살려고 외치니까, 죽으려고 하려고 힘쓰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세례가 뭐냐는 거죠. 이 세례는 말씀 기준으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물로 탁 침례받고 안수받고 이것이 세례인 줄 아십니까? 세례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자가 세례. 죽은 자가 뭐예요? 육의 것들을 죽이라. 몸부림치. 이것이 바로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거 잘못 안 됐다. 안수한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들을 쓰고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 내가 육이 죽고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 자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 잘못된 걸 보십시오.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고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지금까지 지구의 종말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다른 얘기만 한대. 다른 얘기.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심판, 주님 앞에 쓸 심판대 앞에 쓸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 바꾸라는. 이거 바꾸라.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다 심판 만나고 다 아는데. 세례에 대해서도 다 아는데. 교회에 대한 교리 다 아는데. 예배에 대한 질서 다 아는데. 교회 나오면 다 아는데. 그런데 바꾸래요. 바꾸래요. 왜 바꾸래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삶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틀을 다시 닦지 말래요. 쉽게 말하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라는 얘기. 바꾸라는 얘기. 예, 바꾸라는 얘기.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죠. 이거 도의 뭐예요? 도의 터. 예, 처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주님에 따라가는 길부터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리고 죽은 행실 때문에. 이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닦지 말래요. 했던 거 반복하지 말래요. 네, 반복하지 말래요. 터는 기초입니다. 이 터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내 생각의 터를 그 위에 얹어서 주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요 보십시오. 좀 더 나아가 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타락한 자들은 뭐냐면 타락한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사절에 보십시오. 사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지옥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맛봤는데? 처음 했는데?
경험했는데 왜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모든 것을 맛봤는데 그런 사람은 더 믿음 좋아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에 말을 할까요? 내 고집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끝까지 우기는 것을 한 경험하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삶으로 진행합니다. 어제 것을 가지고도 오늘 또 진행하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어제 것을 가지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또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옳다 틀렸다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고정이지만 계속 진행한단 말이에요. 잘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기서도 일하지만 밖에서 일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말씀하는 그곳에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아니에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래서 날마다 나가요. 날마다. 어제 것을 가지고 오늘 살면 죽은 믿음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 오늘 주실 은혜, 내가 받아야 될 은혜. 이것이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맛을 보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미주 영성 나눔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는 진행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땅이 넓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틀렸습니다. 아, 이것이 크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여버리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 일생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포옹 나고 내가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니까 남들 보라고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계획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주신 것인데 나는 여기에 머물러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머물러야지.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뭐예요? 안 돼요. 그죠?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도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의 것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금은 보아 다 준다고 해도 온 세상 내 다 준다고 해도 내하고는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땅에 미련을 둬요? 천국에서. 천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이런 환경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주시는 사람은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감사하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이렇듯 저렇듯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 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는 조금 힘드니까 불만 불평이 많고 조금 많이 넉넉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어깨가 찢기지고 이것이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처음과 끝은 동일하게 끝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주님의 탄생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주님은 십자가 지는 까진 것, 이 땅의 것들은 다 힘들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기 위하여 주님이 탄생하셨고 부활에 있기 위해서 삶을 사셨고 부활의 모든 것을 과정을 다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 중심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탄생하시고 말씀 기준으로 자라가시고 말씀 주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의 도회의 도. 우리도 그리 가자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아름다운 것을 처음에는 지을 때 야, 나 이게 참 대책도 없다. 그리고 이걸 좀 막 꾸짖고 막 할 때 보면은 집사님이 할 때 먼지도 야, 이래가 이게 예배가 되겠나? 집사님 그랬죠. 여기 몇 명 앉겠냐고. 예? 참 우리끼리만 앉아도 참 좋겠다. 아, 앉으니까 이거 가지고 양 목사님 뭐라 그래요? 90명은 안 된대요. 나는 90명. 야, 자리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하게 마이크도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방송 생각 하이 꿈도 안 꿨습니다. 이렇게 할 줄 꿈도 안 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하자. 나는 그 생각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진 것이 뭐 있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족하자. 그런데 있는 것 이상으로 충족이 채워주니까 야,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진짜 그래요. 마이크도 잡게 해주시고 양 목사님은 소리 안 나는 마이크 들고 소리 해주시면 나는 소리 나는 마이크 들고 하고 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다 자기가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마이크 나오도록 만들어가 마이크 스피커도 다 달고 이 스피커를 놓고 다 올겐 작년에 쓸 걸 한 번도 못 쓰고 이번에 쓰잖아요. 이걸 다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선물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 있었던 게 이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두 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만이 살 길이에요.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네. 불만 불평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힘드시면 이기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외에는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이 웃으실 때 함께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볼까요? 안 웃으시네. 한번 웃어보시라니까. 주님이 웃으신다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아름다워요. 심령.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단 되게 하시고 정말 회개자의 눈물 속에 주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날마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성전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 있나이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거룩한 산자의 예배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길어서 다 좀 여러분들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성회가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 7시 반부터 하고 오전에는 10시 반 새벽 기도는 태국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숙소가 부족한 관계로 이 성도들의 가정에다 보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새벽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지 않고 오전 예배 그리고 아침 식사는 각 가정에서 합니까? 사모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양 집사님 식구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네. 그래서
아침 식사하시고 여기 오셔서 예배를 오진 예배를 드리고 계속 진행하고 또 국목사님은 계속 일하시면 됩니다. 예, 예. 불도자가 아깝잖아요. 예, 저 포크레인 아깝잖아요. 안 집사님 계속 일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이튼 이렇게 해서 성회 준비하는 부분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좀 주변 좀 청소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얘가 살던 사택에 주인이 오늘 4시에 옵니다. 예, 짐을 빼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피아노도 있고 예, 그 좀 짐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 없지만 예, 그런 데 있고 숙소는 오후 4시 이후에 옮기세요. 예, 지금 아시겠죠? 예, 그 사람 사는데 예, 그래도 좀 깔끔하게 그 주변에 그래도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하는 것은 내일 성회를 위해서 이제 좀 식사 배정이나 이런 걸 좀 차질 없이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 회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도 회장님 여전도를 주관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항상 특별히 그 예전에 있던 그 숙소는 33명이 들어갑니다. 33명이 들어가는 관계로 화장실이나 이 탑 같은 거 좀 깨끗하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는 아침 식사를 그건 어떡합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전도 회장님 와서 하십시오. 저는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정 속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화장지나 여러 가지 이 물이나 이런 걸 좀 잘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위생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찬 관계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실내화를 가져오실 분들은 실내화를 가져오셔가지고 자기 보관하고 그걸 신장을 다 만들어놨는데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한 예. 운전 내일 제가 올라갔다 와야 됩니다. 모시고 와야 되는 걸 관계로 그리고 청년들도 몇 사람 차량 관계 때문에 그 가서 중간중간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좀 올라가서 저는 버스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같이 내려올 생각입니다. 예, 예. 올라갈 때는 차를 갖고 올라가는데 물론 100% 아닙니다.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사이에 좀 계속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좀 준비 과정을 마무리를 내일 아침 9시에 도착을 하고 11시에 도착합니다. 대한항공은 9시고 유나이티드는 11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차가 시간이 좀 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준비하시고 원장님은 아침 9시에 그래서 나와서 한 오후 한 2, 3시 되면 여기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아마 5시 되니까 도착하자 저녁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그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겁을 내가지고 다들 그러시고 예, 그리고 성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도들 각자를 또 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찬송가 시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194장 1절 4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소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젊은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쫓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회개와 천국 복음 위에 또 성회를 준비하고 또 말씀대로 쫓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역자들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식사기도 바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 영생 남은 교회에서 또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 이 재단을 아버지께서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친구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자 송필 송필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친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의 빛, 주의 빛, 비로소 내게
주의 피